보호법은 모든 상가 건물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일정 보증금의 한도를 적용해 놓고요.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한도가 나오는데 서울특별시만 기억하시면 돼요. 6억 1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뭐가요? 민법을 적용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박스로 환산 보증 나와 있는데 6억 1천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계산식을 보시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천에 월세가 600만 원이다. 그러면 환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6억 3천이죠. 그죠? 왜요? 보증금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6억. 6억 3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할 게 있는데 그럼 보자고요. 환산 보증금이 6억 1천을 초과해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되냐면 민법이 적용되게 돼요. 뭐가 적용되는 거죠? 민법이. 다만 예외적으로 그래도 민법이 아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주는 게 있는데 첫째,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뭐는 인정해 줘요? 대항력. 다만 유의하실 것은 뭐는 인정해 주지 않냐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참 엮여진 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했잖아요. 그럼 얘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 그래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야 2순위로서 뭘 받는 거예요?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이 사람에게는 배당 순위가 뭐 하잖아요?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6억 1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만 인정해주고 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말하고 다름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6억 1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인정돼요?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돼요. 유의하실 것은 그래도 최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억 1천을 초과하게 되면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1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먼저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한다는 것도 적용됩니다. 원래 민법상 임대차는 몇 기죠? 2기죠.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기거든요. 요거는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해준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의 취득 요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 날 뭐죠?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등록사항 등을 등록 열람 및 제공받을 수 있고요. 보증금에 환수해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고요. 우측에 보시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해서 소기임차 보증을 보호하는데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택은요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는 보증금만 가지고 따져요. 뭐만 가지고 따진다고요? 보증금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서울은 1억 1천 이하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금이 주택인 주택은 1억이고 월세가 300만 원. 그래도 얘는 뭐예요? 소액인 거예요. 뭐만 가지고 따지?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만. 근데 상가는 뭐죠?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따진다. 다시 말하면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 보증금인지 아닌지 여부는 뭐 가지고 따져요?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뭐 건물이나 대지 가격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해가지고 상가 건물은 최단 기간을 몇 년을 보장하냐면 1년을 보장하고요. 다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데 일단 계약 갱신 요구권은 우측에 보시면 박스 밑에 라번 해가지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우측에 중간에 있는 박스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냐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 우측에 박스입니다. 1. 3기 차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다.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잖아요.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나오겠어요?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면 X예요. 다시 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호입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고의나 무슨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따라서 고의나 경과실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죠. 좀 헷갈리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7호 해가지고 임대인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어디를 철거합니까? 전부 또는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부 또는 일부 그럼 뭐죠? X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는데 가해가지고 이런 재건축 계획을 언제 고지해 줘야 되냐면 밑줄 쳐놨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그럼 뭐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좀 외워야 돼요. 지금은 외울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아주 헷갈리게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법정갱신제도 인정된다. 상가 건물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1년인데 다만 임차인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 해지 통지하면 3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고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해가지고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증액청구는 제한이 있죠.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 이건 보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권리금의 회수가 나와 있죠. 권리금의 회수에 대해서는요 좀 복잡한데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일단 권리금의 회수에서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은 뭐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만료 전 3월부터 만료 시까지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항상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딱 3개월만 방해 못해요. 만료 전 3월부터 뭐죠?
만료시까지만 방해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했다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을 뭐 하지 못하냐면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8천만 원을 주고 들어왔어요. 근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치킨집을 넘기면서 새로 치킨집 운영하기로 한 사람한테 권리금은 5천만 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를 방해하는 바람에 5천만 원도 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모아지 못해요? 초과하지 못하니까 최대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내가 부담했던 보증금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 내기로 한 보증금 중 낮은 금액을 모아지 못해요?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냐면 임대차가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만료 전 3월부터 만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존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모아지 못해요? 초과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이요? 종료시부터 3년 동안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 보면 화가 나요. 이거는 악법입니다. 악법. 왜 악법이냐면 이거는 임대인이 적법하게 권리금을 뭐죠 이렇게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꼴랑 몇 개월만 방해 안 하면 돼요? 3개월 동안만. 근데 실제로 권리금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언제냐면 권리금 때문에 세입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뭐죠? 종료가 된 후에잖아요. 그러니까 종료가 된 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적법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준 법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뭐죠? 악법입니다. 악법. 솔직히.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미친놈들이. 그리고 또 동거나 웃긴 거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618페이지에 이런 말 있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가능한 경우. 다시 말하면 이 3개월 동안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3개월 동안. 이것도 이 3개월 동안도 뭐죠?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1호로는 뭐 1항 1은 뭐 문제가 없는데 2항 해가지고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는요. 3개월 동안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만 넣어놓으니까 좀 쪽팔리니까 3해가지고 만약에 임대인이 국가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요. 권리금 회수를 합법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제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푸드코트에서 뭐죠? 임대해가지고 뭐죠? 장사를 했단 말이죠. 뭐 임대료보다도 권리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보통 권리금 5억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5억 주고 장사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간둘라 그랬더니 백화점 측에서 권리금 회수를 뭐예요? 방해하면 못 받는 거예요. 법에서 뭐죠? 방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세계 백화점 앞에 가서 1인시 권리금 내놔라 미친놈들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뭐예요?
방해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못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권리금을 뭐죠? 뺏기 위한 법 규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죠? 악법입니다. 악법. 미친놈들이.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짜증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쁜 척하면 나쁜 짓을 하는 놈은 나쁜지만 좋은 척하면 나쁜 짓을 하는 놈은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대표의 죄입니다. 갑이 2018년 2월 10일 을소에서 X상가 건물 을로부터 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점 설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예요? 7억이면 이걸 초과했죠. 이걸 초과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되 요 네 가지는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조심할 것은 대항력은 인정해 주지만 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5번 보시면 X건물이 건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거 다음 주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먼저 뒤끌 먼저 할게요. 뭘 할 거냐면 645페이지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을 할 겁니다. 요거는 한 15분 20분이면 해요. 그래서 요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거예요. 일단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에서 가등기 담보 제도가 나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용어 정리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 소유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매도담보가 돼요. 그래서 양도담보가 더 큰 개념이고요. 매도담보가 좁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는 뭐죠? 매도담보. 이렇게 되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항상 어떻게 같이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럼 가등기 담보는 뭐냐?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2월 30일 날 갚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변제하지 않는다면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다오.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12월 31일은 날 돈을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뭐죠? 조건이죠. 조건부 권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등기할 수 있는데 무슨 등기를 하죠? 가 등기를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1억을 빌려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 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찾지 마시겠어요? 돈을 빌려주면서 미리 이전 등기해 놓는 것은 뭐예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건 뭐예요? 가등기담보. 차이점 있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는 시기에 달라요. 그죠? 자, 돈을 빌려주면서 미리 등기해 두는 건 뭐예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것은 뭐예요? 가등기담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일단 가등기담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등기 후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갑구입니다. 갑구에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 을구를 보니까 을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사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인데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저당권입니다.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일단은 뭐라고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잘 모르겠으면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 매도담보를 저당권으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요령이고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은 혹이 하나 더 붙었어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고요. 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이 부분이 뭐예요? 가등기담보법이고 이 부분은 뭐예요? 민법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정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가등기담보 소멸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가등기담보는 뭐라고요? 저당권이라고요.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담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돼요. 양도담보, 매도담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멸됐으니까 얘도 뭐예요? 저당권이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될 텐데. 그죠? 네네.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이렇게 배웠죠?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이렇게 배웠네. 무슨 말이냐면 구가 같을 때는 순위번호만 보면 우열을 따질 수가 있는데 구가 다른 경우에는 순위번호만 가지고는 우유를 따질 수 없고요. 그때는 뭐까지 봐야 되냐면 접수번호까지 봐야 우유를 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수번호를 봤더니 병이 가장 빠르고 을이 그 다음이고 정이 뭐죠? 그 다음이라면 병, 을, 정의 순서로서 뭘 받게 됩니까? 배당을 받게 되고요. 경매가 됐을 때 가등기담보는 뭐로 취급합니까? 저당권으로 취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얘네들은 뭐하고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들리고 똑같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규제 보자고요. 자, 가등기담보제도 나와 있고 가등기담보 등이나 법률에서 재정 목적 나와 있고 적용해서 적용 범위에서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뭐죠? 적용 제외에서 복잡하게 나오죠. 기억할 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첫째, 소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 임금 채권, 다른 원인으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고요. 두 번째, 가등기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이 되고요.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된다. 어차피 가등기담보법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고요. 다섯 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는 뭐죠? 적용 범위가 나와요.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이어야 된다. 두 번째, 가등기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된다.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돼요?
가등기 아 채권액보다 더 커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그다음 647페이지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 이전해 가지고 647, 648 두 가지 페이지는 뭐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다시 말하면 무엇과 동일하다고요? 저당권과 똑같다로 종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649페이지 가등기 담보에 뭐가 나와요? 실행이 나오죠. 자, 다시 말하면 요걸 이제 볼 거예요. 권리 취득한 실행. 근데 이것도 책을 보시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어려울수록 뭐만요? 기본적인 것만. 뭐 할 수 있어요? 어려울수록 뭐죠? 기본적인 겁니다. 자, 큰 틀을 잡으시면 돼요. 자, 지금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12월 31일까지 안 갚으면 소유권 넘겨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도 갑이 을에게 변제를 안 해요. 돈을 안 갚으면. 자, 을은 갑에게 뭐라 그러냐면 약속대로 내가 이 소유권을 넘겨 먹겠다라는 뭘 하게 되냐면 실행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실행 통지를 하고 나서요.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두 달 동안 기다려줘야 되는데 요 두 달 동안 기다리는 기간을 뭐라 하냐면 청산 기간이라고 해요. 두 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주게 되냐면 청산금을 지급하게 돼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청산금을 지급할 때는 뭘 받게 되냐면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 받고요.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서류를 교부 받는 것은 뭐죠?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돼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후 실행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요. 그래서 만약 오늘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난 모르겠다 그러면 최소한 뭐죠? 요거라도 변제기 후 실행 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뭐 하면 돼요? 본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살펴보십니다. 실행 통지할 때는요,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면 청산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A 건물이 1억짜리예요. 아, A 건물. 2억짜리입니다. 2억짜리고 지금 을이 받을 돈이 얼마인가요? 1억이죠. 그 다음에 병이 받을 돈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하고 정이 받을 돈을 예를 들어서 9천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청산금 계산할 때 목적물이 얼마예요? 2억이니까 2억에다가 자기가 받을 돈 1억하고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 병이 선순위잖아요. 병을 정순서니까 얼마요? 3천만 원을 공제하면 청산금이 얼마가 되는 거죠?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무조건 소멸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가등기 담보에 대한 본등기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을 누가 갚아야 돼요? 을이 갚아야 되겠죠. 그죠?
아, 소멸되지 않으면 누가 갚습니까? 소유자가 된 사람이 갚잖아요. 지금 얘가 뭐 할 거라고요? 소유권을 취득할 거라고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갚아야 되니까 얘한테 줄 돈도 미리 빼야죠.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기가 받을 돈하고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을 합산해서 공제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청산금이 되는 거죠. 얘가 받을 돈은 뭐 할 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요. 아,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소멸이 안 되면 누가 돈을 갚아야 된다고요? 새로운 소유자가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아, 그만할게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을 계산하려면 그 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지멋대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관적으로 멋대로 평가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대충 보니까 2억이더라고 그냥 대충 평가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행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통지하고요. 또 물상보증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게도 통지해 줘야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에 그 통지했다는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해두냐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순서가 이 얘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죠? 사례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사례가 나오니까. 병, 을, 정의 순서니까 정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9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들끼리만 나눠가지면 얘는 뭐죠? 피를 보니까 실행 통지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도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보자고요. 청산금이 얼마예요? 7천만 원이죠? 그죠? 아, 2억에다 1억 더하기 3천 더하기 빼면 얼마예요? 7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정의 받아야 될 돈 얼마예요? 9천만 원이잖아요. 얘도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가. 9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돈이 적죠? 그래도 정은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돈 더 달라고 땡깡 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면 요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자신의 채권액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다 했어요.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보시되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것만 하면 돼요. 그죠? 자, 개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은 뭐죠? 양도담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는 뭐죠? 매도담보고 가등기 담보는 뭐죠?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 뭐죠? 가등기 담보다. 자,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당권이다.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러한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뭐죠? 매도 담보고요. 자, 가등기 담보법은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목적물의 가액보다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돼요? 채권액보다 더 커야지만 적용됩니다. 사실 실행 절차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 통지라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 등기를 하면 되는데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다가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을 합산해서 빼면 청산금이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실행 통지를 채무자 등에게 한 후에 그 사실을 누구한테도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반드시 통지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요.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다툴 수는 없고요.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의미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656페이지의 대표해집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수 X토지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이 옳은 것은 이런 게 나오면은 옆에다가 순서를 정해주는 게 좋죠. 그죠? 맨 앞에 갑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가등기 담보가. 그리고 나서 병한테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정도 메모하시면 편합니다.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X죠. 기억나시나요?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다. 헷갈리면 얘를 뭐로 바꾸라고요? 저당권으로. 그죠? 이런 얘기 됐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저당권 말소 안 하면 돈 못 줘라고 해봤자마자 콧방귀도 안 낀다. 먼저 돈을 갖고 나중에 뭐죠? 담보를 말소하는 거죠.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요거는 뭐예요? 강행규정이죠. 반드시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야 뭐 할 수 있어요?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청산기간 전에 본등기라면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2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요.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청산기간 내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해요? 저당권으로 취급하니까 갑의 권리도 소멸하고 병의 권리도 뭐예요? 소멸되겠죠. 따라서 X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소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같은 거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그 지금 아는 게 뭐죠? 집합건물법 안 했죠? 그죠? 집합건물법하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하라 뭐니까 한 시간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첫 시간에 요 두 가지를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어떻게 해요? 맨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